첫 번 사진만 보면은 무얼 말하려는지 모를 겁니다. 녹이 잔뜩 쓴 어떤 구조물이 보이는데요. 이 첫 번 사진은 나그네가 지표면보다 높은 곳에서 찍은 것이고요. 이쪽이 방위로 말하면 서쪽이 됩니다. 녹슨 구조물 모인 앞쪽에 어떤 식물이 있는데요. 자, 이제 그것 이야기에 들어갑니다. 두 번째 사진인데요. 마른 풀 틈에 어떤 게 보입니다. 이것만 보아서는 또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. 정확하게 오전 11시 43분이었습니다. 이 두 번째 사진 옆에 이런 것도 있는데요. 진달래 달랑 한 송이가 있습니다. 이 진달래 왼쪽에 녹슨 구조물이 보이는데요. 저것이 첫 번 사진의 그것입니다. 이 진달래가요, 요렇게 하나 달랑 피었습니다. 줄기 길이 겨우 한 15cm쯤 될 텐데요. 이 진달래에서 나그네 손 길이로 한 뼘쯤 옆에 있는 이 식물 이야기입니다. 다음 사진입니다. 꽃망울을 막 벌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거의 벌린, 이때가 말한 바와 같이 오전 11시 43분 사진입니다. 또 다음 사진입니다. 그때에 완전히 피기 전, 그러니까 곧 활짝 피기 전에 어떤 꽃입니다. 자, 이제부터인데요. 전체적인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이 두 번째 사진, 이게 오전 11시 43분이었고요. 같은 위치에서 이 사진, 오후 1시 11분이었습니다. 따라서 약 1시간 반쯤 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. 1시간 반 만에 이 식물이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웠습니다. 이 식물 이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. 그 옆에 간열하게, 측은하게, 또 신기하게 핀 이 진달래부터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. 진달래가 위치한 곳이 아주 안 좋습니다. 이 녹슨 구조물 바로 옆에서 자라고 있는데요. 저 가느다란 솔가리 땅에 지금 솔가리도 보이는데요. 솔가리와 비교하면 저 진달래 줄기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제 진달래에서 바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꽃으로 화면을 옮기고 있습니다. 노란 꽃이 피었는데요.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진달래를 한 번 더 잡았고요. 이제 바로 저 진달래 옆에 있는 꽃입니다. 두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. 약간 위치를 바꿔서 찍은 사진이고요. 달밤 말레이에 올해 처음 꽃을 피운 양지꽃입니다. 달밤 말레이가 사실 양지입니다. 이 꽃은 양지를 좋아하는데요. 달밤 말레이
양지에서도 이 양지꽃이 올해 맨 처음 피운 양지꽃이 되겠습니다. 다음 사진은 아직 꽃망울을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. 이것도 아마 한 시간 반쯤 후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한 시간 반쯤 후에 나그네가 다시 내려가 관찰해 볼 것입니다. 양지꽃이 재밌네요. 한 시간 반 만에 오전에 없던 꽃을 피웠습니다. 그만큼 오늘 볕이 좋고요. 오늘은 공기의 질도 여기 달밤말레이가 괜찮은 편입니다. 지금까지 양지꽃 이야기를 했고요. 말한 바와 같이 약 1시간 반쯤 후에 양지꽃이 생장 활동을 하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합니다.